경북 청도의 한 농촌 마을. 청도군의 남산과 화학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이 일대의 마을을 한재라고 부르는데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출하가 한창인 농작물. 푸릇푸릇 봄 향기를 머금은 미나리가 한가득입니다.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 매년 이맘때면 사람들로 붐빈다는군요. 이곳 대표 특산물답게 미나리는 인기 스타. 나 들고 먹어봐야지. 향긋한 봄을 품은 그 맛 어떨까요? 미나리 냄새가 입안에서 퍼지네. 향이 훨씬 진하네요. 한때 미나리가 좀 부드럽고 식감도 진짜 좋네. 맛과 향 그리고 식감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이곳의 미나리. 남다른 특별함이 있다는군요. 여기는 속이 꽉 차잖아. 아래 각자는 딴 데 거는 구멍이 있어, 구멍이. 그래서 미나리가 아래 줍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는 줄기 속이 비어있지 않고 꽉 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전 7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를 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통 주문과 동시에 미나리를 출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무척 분주합니다. 여러분들 따듬을 수 있도록 빨리 놔둬줘야 되거든. 아이고, 또 다듬어야 되니까요. 예예, 다듬어가지고 일이 많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바빠집니다. 미나리를 잘 키우고 관리해 출하 차례에 맞춰서 일정한 크기로 베어야만 가장 맛있는 미나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50cm, 50cm.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아. 너 많이 커보마. 길게 뭐. 상품으로 쓰는 거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이렇게 버려요. 요거 이외에는 안 써요. 그거 이외에는 다 버려요. 판매 시기가 2월, 3월, 4월인데 그 기간 내에 내 밭에 있는 미나리는 다 베야 되니까. 그 미나리 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할 수 없어요. 이게 못 베면 어떻게 되거든요? 못 베면 버려야죠. 때문에 이철엔 마을 전체가 미나리 출하 작업에 매진하는데요. 미나리는 보통 재배 방식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라집니다. 쳐버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네, 한 번도 다 못 파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다 못 베는 경우도 많은데. 예예예. 예, 예. 그런데 뭐 두 번 키워가지고 팔고 그런 시간도 없고요. 이곳 마을 140여 농가의 대부분이 1년 일모작 방식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를 재배합니다.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운 미나리들. 뭐는 하잖아, 뭐는. 80 내지 100박스. 80 내지 100박스를 저게? 네, 상자로. 아... 다 담아. 미나리가 담긴 한 상자는 약 20kg 남짓. 상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농부의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좀 늘어버려, 꺼내기. 갓 베어낸 미나리는 바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작업 끝나신 거예요? 아니, 갔다가 또 온다. 이거 비워놓고 상자 가 와야 되거든.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미나리 마을에서의 하루. 부지런한 농부들의 바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갓 베어낸 신선한 미나리들이 인근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미나리를 옮기는 일 역시 이들의 몫. 이곳에선 미나리의 상품화를 위해서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남다른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군요. 미나리 알.
껍데기는 버리고. 네. 이렇게 안에. 민나리를 한 가닥 한 가닥씩 살펴보며 상품으로 다듬고 손질하는 어머니들.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정성 가득입니다. 얘 요 못 깼는 것만 딱 여만 되는 게 요게. 근데 못 깼는 거 이거는 이제 짐하고 묶는 것만 딱딱 여만 되지 뭐. 딴 건 뭐 이냐. 단순해 보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군요. 미나리 한 가닥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골라야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네. 손 아이고는 이건 안 되지. 미나리는 줄기가 얇고 길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경우 상처가 생겨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물질 제거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못 써요, 이런 거는? 예, 예,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아깝다, 그죠? 아깝지. 그렇지만 상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뭐 쓰는 것만 엄청 양이 많지. 근데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뭐 한 5분의 1 쓰고 5분의 4는 버린다고 했지. 보다 나은 미나리를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데요. 버려진 미나리들은 후에 있을 농사의 밑거름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한 미나리 선별 작업은 최대 11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온종일 앉아 미나리를 선별하는 작업. 어지간한 인내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채소가 그렇듯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상태의 미나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밀려들기 전에 속도전은 생명입니다. 종일 들어와야지. 종일 들어와야지. 이게 종일 들어와요? 예예. 예. 그래 할매들 내 따다면 된다 이거.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언제 쉬세요 그러면? 예, 전심 올 때. 그때 말고 실시간도 없는 거네요. 예. 아, 이거 시간하면 안 될까? 일이 안 된다. 뭐야, 돈 소린당 하나. 그래도 돈은 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 힘들어도 하면 괜찮네. 돈 재미로. 아, 돈 재미로? 응. 사장님도 너희 안 좋던겨. 이곳을 지키는 어머님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들의 손길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게 해준 고마운 작물. 미나리는 어머니들에게는 조금 특별하다는군요. 옛날에 우리들 농사 지을 때는 만날 돈이 없어 슬슬 맸다. 요즘은 이걸 하니 좀 잡농을. 낫지. 용 낫지. 성실하게 삶을 일구는 즐거움에 정성이 담긴 손길을 더해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장의 특산물 미나리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곳. 140의 농가에서 연간 2,000톤 이상의 미나리를 생산합니다. 이곳 미나리 재배는 무농약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죠. 기계로 할 수가 없네요. 예, 예. 사람 손으로만.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불러져 버립니다. 그만큼 연하고 아삭아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상품을 가지고 기계로 만약에 뺐을 경우에는 네. 상품 자체가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고단해도 농부들은 이 수작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 물량을 맞추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농부들. 아침 7시 시작을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베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많이 힘드세요? 힘이 들어도 우연. 힘이 들어도. 민나리 농사꾼은 출하기간 내내 땅만 보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군요. 그야말로 민나리를 위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1분 1초도 헛되이 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삶이 민나리 밭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
아주 피. 어이씨. 힘드시죠? 지금 들고 뭐 아주 시가 미상해. 쉬어 좀 쉬어라. 쉬어. 쉬어. 땀이 막 난다. 어이. 저거, 아이고. 따져나면 이 뭐 미나리 비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지만. 비보지, 할 수 없는 비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어. 힘드죠. 조금 어려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는 아직 쌩쌩한 모습. 이거 57이라, 57. 한창할 때지 뭐. 내가 57 때 멀면 안 돼, 아유. 미나리 마을의 고단했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늦은 오후. 어느덧 마무리된 미나리밭에 난데없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거는 물이 저리 안 가고 이거 거이라고 하는 거라. 맞아요. 이게 잘 컨택하면 물이 많아야. 물이 많아야 좋으니까. 수중 식물인 미나리의 특성을 살려 이곳 마을에선 인근 산에 따뜻한 지하수를 끌어다 밤에는 물을 대고 낮에는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곳 미나리가 줄기가 통통하게 자라고 차별화된 품질로 완성될 수 있는 이유, 이 재배 방식 때문이라는군요. 자, 문 닫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나리 마을에 촉촉한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와중에도 여전히 작업이 한창인 비닐하우스. 비가 지나가는 동안 잠시 쉴 법도 한데 작업자들은 손길이 분주한데요. 미나리 할 때는 아플 수도 없어요. 아플 수도 없어요? 네. 왜요? 아파보면 미나리 잡아버려야 돼요. 잠시라도 긴장을 놓는 순간 순식간에 미나리의 값어치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닐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해 공들인 귀한 미나리를 지키기 위해선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미나리를 옮긴다는 김성기 씨. 미약가는 다섯 개 실으면 이빨이 못 만져 지려가서. 근데 좀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조상들이 지지. 이분들이 이 지게를 A프레임 해가지고 최고로 치던데. 아, 그래요? 합격포도 싣고 다니는데, 치고 다니는데. 저 산에도 막 치고 다녀. 30년을 훌쩍 넘게 걸어온 농부의 삶에서 얻은 노련한 지혜입니다. 밑들이 많지. 이 보들 끊으면 깍대기가 엄청난 역할을. 깍대기 넣어서는 지게 무용지물이.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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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개 없어. 아무것도 오늘 지게 먹자. 비 오는 날은 유독 체력 소모가 많은 농사일.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에겐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농민이 날 하는 게 한 개 짝대기를 보자. 아무 보다 없어 보이지만 농민이 없으면 풀을 죽잖아, 쉽게 말해서. 이 지게 지를 때도 보다 없는 짝대기 이거 하나 없으면 지게 아무것도 못 짐을 짐을 수도 없고 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넘어지면 짚을 수도 없고. 소박한 농사기구라고 해도 다 쓰임새가 있듯 시대가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농부의 삶은 여전히 정직한 땀으로 채워집니다. 농사를 변하는. 어느덧 마무리되어가는 작업. 네, 가자. 아, 안에 거 다 했죠? 잠시만 가자. 됐어. 됐어. 고된 노동 끝에 얻은 것인 만큼 트럭 안에 봄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화학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적당한 일조량. 미나리가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어느새 비가 그친 이곳 농촌 마을엔 어머님들의 미나리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4월 말까지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만 높은 품질의 미나리를 출하할 수 있어 온몸이 욱신거리지만 작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방이 아프고. 이제 다듬는 거라고 쉽게 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쉬운 건 아닙니다. 온종일 이어지는 미나리 선별 작업. 밤이 되면 고단한 피로가 몰려올 때도 있지만 이만한 수고는 그저 감사하다는군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노인들은 놀면 뭐하고 아까 큰일 안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어디 가나 막 한다고 하는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일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인모하고 노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기에 고단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손질된 미나리는 이제 다음 과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갈 차비를 하는데요. 미나리는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해 두세 번 세척 작업을 거치는데 살랑살랑 흔들어 정교하게 세척하는 것이 관건. 힘을 너무 주면 줄기가 부러지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묻는다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 농촌님한테 씻지 말고 바로 거치라 그래요. 이만큼 깨끗하게 씻고 나가니까. 네. 여러 정성의 손길을 거쳐 미나리는 이제 상품으로의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어느덧 오전 작업이 마무리되자 녹이 말랑 무이긴 해 맛있네. 향긋한 미나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들만의 특권.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먹어요? 응. 미식 문제도 좋고 피도 맑게 하고 눈도 건강에도 좋고. 깨끗하게 먹는 기라요. 깨끗해서? 깨끗하면 못 먹지만 이 미나리가 좋은 거네. 따뜻하면 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세척을 끝낸 미나리는 포장 작업을 거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데 가격은 다른 미나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모처럼 싱싱한 미나리를 듬뿍 사용해 요리를 할 계획입니다. 갓 채취한 미나리를 반죽해 기름을 두르고 맛있게 익히면 제철 미나리 부침으로 변신. 생으로도 먹고 향도 좋고 하니까 약간만 익혀도 밀가루만 익을 정도면.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봄 향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도 간단하면 좋다는 말씀. 또한 살짝 데친 오징어를 잘게 썰어 생미나리와 함께 새콤달콤한 양념장으로 정성 가득 버무려주면 미나리 참무침 완성입니다. 참잡채에서 흔들어보라 마.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감도는 느낌. 향긋한 미나리 향을 가득 품은 이 맛 과연 어떨까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게 맛있다, 그죠? 향도 좋고, 네. 맛이 재래기도 하나도 맛있고, 요새 좀 맛있을 때다. 제일 맛있어, 철이? 철이 좀 맛있어. 안 먹어봐라,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요 맛있는 미나리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 좋지요. 향이 좋아요, 향이. 즐긴 게 없으니까 입에 남는 게 없네. 얼르는 것도 그게 기술이라. 맛있는 안락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식으니까. 그렇지. 근데 표천지여서 봐봐. 미나리 작업장의 소박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미나리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7시. 아직은 제법 쌀쌀하지만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미나리 농부. 왜 이렇게 작업을 서두르시는 건가요? 좀 가야
하루 종일 일할 걸 네. 준비합니다. 지금 가야지만요. 예.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매번 일찍 나오시고 이렇게까지 일하셔야 되는데. 힘 많이 들죠. 힘 많이 듭니다. 이곳 미나리는 출하 후 종자를 만들어 파종을 거치고 지하수를 공급해 긴 시간 공을 들여 재배하는데요. 밥줄.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밥줄. 아이고. 이제는 이곳 사람들에게 자식 같다는 미나리. 수고롭지만 한 번 더 살뜰한 손길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손이 엄청 빠르셔. 아니, 못 빠르. 직업이 이거 아닙니까? 땀과 열정 그리고 정성을 쏟은 농부들이 보다 건강한 기운을 담아 이제 미나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피와 땀과 그 노력으로 키운 정말 좋은 농산물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믿고 드셔도 됩니다. 잘 지냅니다. 화이팅!